근데 저는 가 뭔가 좀 그런 향기가 나요. 옛날에 그 삼성 SDI 향기가 자꾸 나요. 저는 뭐 방송에선 이런 얘기 다른 데서 안 했는데 상당히 주가가 진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다크호스로 좀 보고 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좀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염블리 염승환 부장이 알려주는 4월 실적 시즌 이후 투자 전략과 탑픽 종목,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에서 만나보세요. 주식대학 봄학기 수강생 전원에게는 무료로 VOD 수강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강남에 갔는데 엑스포가 아니고 컨퍼런스다? 네. 이게 저한테 정말 쇼킹했어서 언제부터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2010년도부터랍니다. 참아야 하는 모든 사람이 발표하는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컨퍼런스 가면 요게 유명한 사람만 불러다 강의만 듣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과거의 프레임인 거예요. 워크숍을 하는 프로세스가 다 바뀌어야 돼요. 네. 그냥 발표하고 이거는 유튜브 들으면 되는 거고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이게 참 앞으로 화두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당사자들이 연대하는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뭐 불평하지 말고 우리끼리 연대해서 우리끼리 먼저 해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만에 인사드립니다. 돈이 되는 어른들의 동화, 쩔레동화의 박정호입니다. 예, 저 혼자 박수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요즘 뭐, 좋은 건가요?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불러주시는 것도 계시고, 또 우리 김동완 소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새로운 것도 좀 모색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또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는 게 늦어졌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도 자꾸 게으름 피우고 있던 와중에, 아, 제가 참 존경하는 학자이자 또 우리 쩔레동화에서도 한번 나와주셔서 아주 메가 빅히트를 쳐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어느 날 전화하시더니 아, 뭐 또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쩔레동화 왜 요즘 안 하냐라고 꾸지람을 주셔서 이렇게 그분을 다시 또 모시고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모처럼 저희 쩔레동화에 나와주신 김인숙 박사님 모처럼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김인숙입니다.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젊게 사는 비결이 뭔가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는 예. 교수님이 예. 뭐 박사님께서 다른 많은 비슷한 연배의 예. 학자분들보다도 훨씬 예. 오픈마인드시고 예. 뭐든지 아 그 자기 부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게 너무 넓어서 그러신지 예. 수용성 포용성이 누구보다 좋으시고 예. 굉장히 트렌드에도 빠르세요. 예. 그게 젊게 사는 비결인가요? 예, 그럴 수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하노버 메세를 네. 가보면서 거기에 가면 엄청난 지식이 진짜 봄하늘에 벚꽃처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아, 나는 죽을 때까지 네. 할머니가 돼서도 여기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지식과 또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뜨거워지죠. 예. 다시 막 이게 막 뭔지 막, 알죠. 예, 열정이 나고 막 궁금하고 사람 만나고 싶고 막 예, 예. 그런 것들이 저한테 참 많은 기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 모시고 프로젝트 했었을 때 우리 예. 교수님, 저 박사님 모시고 프로젝트 했을 때 정말 더 재밌었던 게 예. 같이 저랑 뜨거워지시니까 우와 재밌겠다 하시는 게 저도 너무 그때가 그립습니다. 맞습니다. 아, 또 저희 모시고 또 한번 프로젝트 하긴 해야 되는데 말이죠. 예, 자,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 하노버 메세. 사실 저에게도 하노버 메세가 예. 그 라스베가스 CES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처음 알려주신 분이 우리 김인숙 박사님이라서 예. 저는 그 뒤부터 계속 모니터해요.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중계해 주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도 이 하노버 메세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왜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 정책 관료분들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산업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아고라 이게 이거라는 걸 오늘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하나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하노버 박람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이제 지금 저한테 고민은 세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지 근데 강점은 이제 제 자신의 강점도 되고 우리나라의 강점은 무엇인지인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디지털 전환과 제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무엇이 다른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래서 디지털 전환 B2C까지 다 포함을 해서 미국이 다 먹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독일은
제조업을 디지털 전환하는 게 무엇인지를 항상 주목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좀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밸류 체인이란 말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네. GVC, 글로벌 밸류 체인 이걸 말을 많이 하는데 그 판을 벗어나라. 밸류 체인을 벗어나라. 왜냐하면 밸류 체인에 갇혀 있다 보면 그 라인업을 깨지를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밸류는 이제는 체인이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이제 기업인들을 만나면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그러면 동종업계끼리 만나는 거예요. 아, 동종업계가 아니고요. 또 그동안에 했던 수직 거래가 아니고요. 네트워크는 수평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가 우리는 이제 기술에 굉장히 이 뭐 환호성을 지르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시장, 그로 인한 산업, 그로 인한 가치가 무엇인가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세 가지 관점을 잘 보여주는 하노버를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예. 다음 장입니다. 이게 이제 하노버 박람회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하노버 메세인데 그냥 제가 네. 줄여서 그냥 하노버라고 하겠습니다. 네. 하노버는 여기 보시면 이제 2021년도 이 첫 번째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인스피레이션, 인터액션이라는 세 가지 화두가 나옵니다. 그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로봇과 사람이 아. 악수를 하는데 악수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렇네요. 예, 손을 이렇게 밀잖아요. 예, 예. 예. 이 그림이 이제 이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CES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럼 CES와 하노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오. 예, 하노버는 엑스포일까 컨퍼런스일까? 아, 예. 예, 엑스포는 박람회고요. 그렇죠. 컨퍼런스는 학회나 뭐 발표나 네. 이런 거잖아요. 예. 저는 하노버를 컨퍼런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엑스포도 있는데 엑스포 네. 반절, 컨퍼런스 반절인데 이렇게 많은 컨퍼런스를 하는 거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러니까 컨퍼런스를 하면 예를 들면 5천 개가 발표된다. 5천 개요? 예, 5일 동안. 와.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5천 개가 5일 동안 발표가 되니까 동시에 몇십 개가 같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발표의 내용이 기술만이 아니고 사업 모델, 네. 정책, 네. 표준,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여기 다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노버는 엑스포라기보다는 컨퍼런스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이노베이션은 기술의 혁신을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인스피레이션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노버에 가면 인사이트를 얻고 오는 거예요. 네. 그 엄청난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액션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네트워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노버를 제가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장은요. 그러면 이제 하노버가 4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부터 바로 시작했거든요. 야. 지금 74년째예요. 네. 74년 74살을 먹었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 딱 빠졌습니다. 언제요? 작년입니다. 아, 코로나. 코로나. 예, 작년에 한 번 딱 빠지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못 하니까 디지털 버전으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는 못 가고 온라인으로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의 강점은 이게 4월 달에 했는데 6월 11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3% 쩔레둥아에 나온 이유도 앞으로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예, 예. 제가 오늘 막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네. 가셔서 한번 클릭해보시라. 아.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네네. 어떤지를. 그래서 이제 6월 11일까지 가능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는 6천 개, 뭐 5천 개가 발표됐는데 올해는 1,500개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1,500개 발표에다가 또 뭐 이렇게 전시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숫자로 세할 수가 없는 엄청난 것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고 크게 화두는 이렇게 채널로 말을 했습니다. 방송이 5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세 가지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말하는 채널, 그다음에 이제 인텔리전트 프로덕션 채널, 인공지능을 포함한 그럼 세 번째가 스마트 인두스 채널 해가지고 에너지, 물류, IT가 협업한 사례. 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하노버를 왜 컨퍼런스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가면 독일에 유명한 사람은 다 온다. 예, 여기 유명하다는 건 뭐냐면 대기업 뭐 사장님. 그다음 협회 대표님, 대학 유명한 교수님, 정치가 다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단체가.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 모인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장은 이제 가볍게
프로그램만 제가 해도 막 10장이 넘어요. 아까 말한 2,000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정리하기도 바쁜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은 오른쪽을 보시면 누가 나오는지를 보면 좋거든요. 보면은 이제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나옵니다. 네. 경제에너지부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기벤처부, 산업통상부가 합쳤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 장관이 오고요. 일단 BDI는 독일의 산업협회 대표적인 협회입니다. 네. 그다음에 쯔바이는 독일의 전기전자 협회예요. 이게 대표적인 협회고요. 그다음에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독일의 메르켈 수상입니다. 네. 메르켈 수상은 2005년도부터 16년 수상을 했잖아요. 네. 한 번도 빠짐없이 여기 옵니다. 매년 오셔서 오프닝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메르켈 수상이 오시고 여기 이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오고 그다음에 독일의 지방 정부가 오고 그 밑에 보면 연방 교육 연구부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과기부 교육부입니다. 과기부랑 교육부 기능 같이 하나 보죠? 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와 교육을 같이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4개의 부처가 다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장은 제가 하노버를 2015년부터 매년 갔었는데 네. 가장 인상적인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메르켈 수상이거든요. 네. 2016년에 미국이 파트너 국가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도 갔더니 독일이 다 붕 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실리콘밸리에 전쟁한 기업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독일에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막 다 흥분하고 있었는데 그 전날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파트너 국가가 먼저 연설을 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웃으면서 우리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 다 왔다. 네. 독일 우리 기업들하고 한번 우리 경쟁 한번 해보자. 네. 라고 이렇게 딱 말을 했어요. 오, 예. 그랬더니 메르켈 총리가 그 다음에 이제 연설을 받아서 예. 하는데 딱 오더니 막 웃으면서 나는 경쟁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기는 걸 더 좋아해. 그래가지고 막 다 웃고 폭소가 터졌는데 예. 그걸 보면서 저 정도의 배짱 예. 미국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놔두고 우리는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걸 더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뿌듯할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진이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본 것 중에서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인데요. 그럼 이제 저는 오늘 또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미국과 독일은 뭐가 다를까 이게 참 많이 궁금해요. 네. 그래서 미국이 하는 것과 독일이 하는 것이 뭐가 다른가를 보면 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가 좀 예,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보시면 디지털 혁명에서 강자입니다. 네. 승자예요. 네. 디지털 혁명을 일으킨 승자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경쟁력도 굉장히 높고 클라우드도 다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폰, B2C, 미디어 유통에서는 절대적이죠. 네. 이 상황에서 독일은 후발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민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이게 고민이에요. 네. 그게 고민하는 게 참 저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치고 나올 때 나는 뭘로 살아남지 이걸 고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잘하는 제조업에 강소기업에 특화를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전래동화에서 가야엑스 네, 했잖아요. 네. 가야엑스가 나온 배경도 이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클라우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연합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가야엑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독일이 참 인상적인 게 스마트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우리는 스마트 홈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스마트 홈에서 나는 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독일은 스마트 홈? 그러면 스마트 공장?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넷플릭스가 나오고 뭐가 막 페이스북이 나오고 막 우리는 그걸 어떻게 따라갈지 그쪽을 생각하잖아요. 네. 독일은 그래? 그럼 나는 제조는 뭐 하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인더스트리가 항상 제가 볼 때는 핵심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아, 나는 뭘로 차별화하지? 제가 저걸 잘하면 나는 뭘로 틈새를 하지? 요 사고방식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고 그러면서 그걸 하는 방식이 워킹그룹이라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다음 보면서 이제 그것도 한번 제가 이거 소개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될 점은 2021년 대한민국은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거를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B2C로 갈 거냐 B2B로 갈 거냐 또는 뭐 이게 어디로 갈 거냐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강점이 뭐고 어떻게 결정할지는 이런 시점이 왔다. 다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노버를 잠깐 더 소개하면 아까 하노버는 엑스포냐 컨퍼런스냐 그런데 이제 엑스포에서는 엑스포가 여섯 가지로 탑 테마를 말했는데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근데 얘네들은 항상 이 모든 게 어디에 뒷배경이 있다고 그랬죠? 제조업입니다. 산업. 네.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 우리가 막 인공 말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산업 제조업에서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을 얘기하잖아요. 네. 탄소 중립 중에서도 제조 공정.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화에서도 B2C가 아니라 B2B. 그다음에 네 번째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인데요. 지능화 설비에서 자율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공장에서. 네. 그다음에 IT 보안. 이것도 재미들. IT 보안. 우리는 이제 IT 보안하면 막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예. 얘네들은 보안에서 가장 문제점이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실수를 해서 많이 깨진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이다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여섯 번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류 4.0. 근데 영어로는 디지털 물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류 4.0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4.0을 넣어준 겁니다. 근데 이제 물류 부분이 굉장히 발달해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이번에. 그래서 물류를 보면 GPS가 들어가고요. 네. 바코드 들어가고요.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 RFID, 그다음 센서, EDI, 인터넷, 텔레매틱스, 온 프로미스, 그다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이 모든 것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공장 내에서의 자율적인 물류,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전체의 물류 이 부분이 굉장히 진도가 나가 있다라고 네.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저는 이제 제가 하노버를 가면 막 정말 행복했던 게 이런 것들이 한우 박람회 곳곳에 있습니다. 홀 하나에 대여섯 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계속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날 들을 게 한 200개, 300개가 되면 그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죠. 네. 뭘 들을지.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를 한다. 그래서 이것도 산업계 앞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길 꿈꿔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박람회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업종 중심, 그다음에 학자 중심, 학회 중심이잖아요. 여기는 산업계 학회 전문가 모든 사람이 모여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같이 공유한다. 요 부분을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 네. 이제 이 여기까지 이제 딱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하노버 메세가 이제 어떤 박람회라고 해야 될지 컨퍼런스라고 해야 될지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을 텐데 네. 이제 이걸 좀 질문을 드려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 이 마이스 산업에서 박람회 어떤 시장 규모를 보면 굉장히 상위권 국가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럴싸한 박람회가 많이 없는 이유가 이 박람회 대부분 관제 박람회거든요. 그냥 국가에서 그냥 얼마씩 지자체별로 나눠주고 행사명도 국가에서 정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하노버 메세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거 이 운영을 하는 펀딩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노버 메세를 주관하는 거는 기업입니다. 네. 도이체 메세라는 기업이 이걸 오. 전체를 기업입니다. 예.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독일이 또 특히 메세 산업이 발달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주관을 하고 얘가 하노버가 성공한 이유를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예. 박람회에 갔는데 엑스포가 아니고 컨퍼런스다. 예. 이게 저한테 정말 쇼킹했어서 언제부터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2010년도부터랍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독일도 박람회하면 주로 그냥 엑스포예요. 뭐 전시하고 그랬는데 그게 더 이상 먹히지 않은 거죠. 그 경쟁력이 없어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경쟁력이 생기냐면 참여해야 하는 모든 사람이 발표하는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컨퍼런스 가면 요게 유명한 사람만 불러다 강의만 듣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과거의 프레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가 발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유저가.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모든 사람이 발표하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정보의 홍수예요. 여기 가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발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거. 근데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그 기점을 중심으로 이게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박람회 산업도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우리도 박람회를 아까 말한 정부 주도형이기도 하고 이게 너무 좁게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영역만 하는 거죠. 여기는 모든 분야가 나와서 어떻게 코웍을 했고 어떻게 네트워킹을 했냐를 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재미있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나랑 다 네트워크로 상관이 있는 주제가 되고 모두가 발표하는 주제다 이렇게 저는 보는 봅니다. 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민간이다 보니까 자신의 것이니 이 메세를 이 박람회든 컨퍼런스든 더욱더 진화발전시키려는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박람회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는 원동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럼 주제도 그 하노버 메세를 주관하는 그 회사가 자유롭게 이제 외부의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노버 메세 저도 그것까지는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에 대표적인 협회가 있습니다. 이 네. 하노버 박람회에도 주제가 많잖아요. 네, 이거는 네. 이제
이 산업 4차 산업혁명의 본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본산지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세 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네.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IT 이 세 개 협회가 주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 컨텐츠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하지만 컨텐츠는 이 세 개 협회가 주도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운영은 다 하지만 컨텐츠나 컨셉은 산업계가 정한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해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뭐 이제 한오브 메스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우리나라 박람회에도 우리 김인숙 박사님은 단골 초대 손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자장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우리나라 박람회는 그럼 좀 아쉽다, 부족하다. 저도 많은 박람회에 참여해달라고 해서 세션에도 진행도 해보고 발제도 해보고 하는데 뭐 이런 세계적인 박람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러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전시용인 것 같아요, 박람회가. 네. 이거 했다, 했다라는 거지. 거기서 어떤 밸류를 얻을지, 여기서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줄지. 네. 예. 가서 내가 무엇을, 결국은 박람회는 저는 만날 수 있는 장소잖아요. 네. 만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나게 해주고 그 만남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고요. 근데 이제 벌써 나가는 사람부터가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여기 굉장히 비쌉니다. 나가려면. 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두고 가려면 저는 엄청나게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서 사업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보여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발표 이런 것도 아직까지도 그냥 발표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발표에서는 사실은 유튜브 가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발표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발표는 저는 경쟁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포럼을 운영하게 해주고 거기서 발표하게 해주고 토론하게 해주고 이걸 더 다양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예. 마저 그럼 또 한오브 메스의 세부적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예. 현장 전문가가 10년간 활동했다. 이건 뭘까요? 예, 그 부분도 여기도 이제 아까 그 워킹그룹을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정부가 간섭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깨달은 점이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주도로 사업을 안 하다가 엄청나게 실패를 했어요. 네. 아, 이제 더 이상 정부가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절실하게 깨달았고요. 그게 언제냐면 2011년도입니다. 더 이상 정부가 하면 망한다. 이게 다 알고 있어요. 정부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주도하면 망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주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산업계가 해야 되는데 또 산업계는 자기 이익만 차리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협회 세 개를 불러서 정부에 하는 일은 뭐냐면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네. 너 세 개 협회가 지금부터 하노버 박람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설계해라고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주고 지금까지 하노버 박람회를 이끌어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350명입니다. 여기 워킹그룹에 들어가는 사람이. 근데 이제 하노버가 시작돼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 350명이 계속 활동을 해온 거예요. 네. 근데 이 350명이 누구냐면 네.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업종이 다 달라요. 네. 이거는 뭐 미국 기업도 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훈련된 조교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 350명이 다 박사거나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10년 동안 이 워킹그룹을 해본 거예요. 근데 워킹그룹이 뭐냐면 매년 하노버에 와서 발표를 해야 돼요. 페이퍼를 내야 돼요. 아. 하노버가 이 워킹그룹의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예요. 네. 보고서를 메르켈 총리한테 딱 갖다 바쳐요. 이게 하노버예요. 그러니까 하노버는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했던 모든 연구, 모든 정책이 여기 다 오면 다 보고가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책 연구하면 그냥 몇 명 전문가만 불러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그렇죠. 직접 산업계 앞에서 산업정책을 제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무섭네.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내가 하노버에 가서 1년 동안의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 발표를 그냥 모르는 사람은 학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산업계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전문가에게 정책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 전문가가 정책을 이렇게 했다 말하는 거고 현장 네. 전문가가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제안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여기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10년 동안 작업을 같이 한 거죠. 네. 저는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무슨 정책을 하나 해야겠다. 네. 인공지능 모여라. 350명의 훈련된 조교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이아엑스도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 이거 여기서 저도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네. 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그 이런 그 분과마다 이 세미나 있을 때 축사 그 국회의원 오프닝 리마크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유, 다행이네. 그러니 돌아가는 나라예요. 예, 예, 그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그러잖아요. 발표하고 뭐 지정 토론하고 플로어 토론 없지 않습니까? 거의. 예. 그건 더 이상 저는 재미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이게 이 워크숍을 하는 프로세스가 다 바뀌어야 돼요. 예. 그냥 발표하고 이거는 유튜브 들으면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중간중간에 계속 토론하고 이게 할 수 있는 그게 재밌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물론 아까 메르켈 총리가 나오는 건 맨 첫날 네, 네, 나와서 네. 5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훈련된 조교들 350명이 보고서를 계속 내고 있다. 이게 이제 보고서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일 부러운 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보고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각 연구소마다 몇 개씩 냈을 겁니다. 네. 일반인이 읽나요? 안 읽죠. 안 읽습니다. 네. 산업계가 읽나요? 안 읽어요. 못 읽어요. 네. 어려워서. 근데 이 보고서는 산업계가 작성한 보고서예요. 아. 워킹그룹이. 그러니까 10쪽, 20쪽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뒤에가 산업계 이름이 다 쓰여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이 보고서에 30명이 합의했다는 거예요. 합의를 했다. 예, 여기가 핵심입니다. 합의했다. 이 합의한 거는 표준도 포함이 되고요. R&D도 포함이 되고요. 이 표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표준을 다 만들어가 이 사람들이. 합의하면서. 근데 이 합의가 정책도 합의예요. 어. 이런 이런 정책을 해주세요. 이렇게 아젠다를 던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140개다. 이게. 그리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저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이제 제가 또 질문이 있어요. 예. 사실 그 김인숙 교수님께서는 박사님께서는 국내로 들어오신 다음에 예. 줄곧 예. 이 한오 메세와 유사한 어떤 그 성과를 밸류를 예. 창출하기 위해서 정말 산업계, 학계 아니면 관계 수많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소모임을 만드시고 디스커션을 하시고 그걸 계속 끊임없이 시간을 쓰셔가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도 제가 주제넘게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볼까 해서 옆에서 거들여 봐 드린 적도 있고 저 제 주제넘게 교수님 이거는 이래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 이기도 해요라고 하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자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병창입니다 매매 기술이라는 책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은 수익이 났겠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매수 신호가 있었냐 없었냐 매수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매수 신호가 뭐냐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세세히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그때 보여줬던 건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이틀만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그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세세하게 써놨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왜 안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잘 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제 소견으로는 첫 번째 일단 산업계에다가 페이퍼웍을 부탁하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많은 관계자들 저 오늘 아마 댓글 아주 악플 나올 것 같은데 산업계에선 페이퍼웍을 부탁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솔직히 저도 어디서 연구과제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과제물을 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산업 현장 전문가에게 챕터 하나 써주십시오 하면서 몇 천만 원을 드리거나 몇백을 드리거나 드려보잖아요. 그 페이퍼웍은 솔직히 말하면 공부만 하는 저희들보다는 안 돌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독일은 그럼 그게 되는 거냐? 그게 하나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페이퍼웍을 하는 데 있어서 데드라인 있잖아요. 이 연구 과제는 뭐 6개월, 3개월, 뭐 1년 뭐 이게 있는데 그럼 그 1년 안에 이거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는 물론 저도 처음에는 만나고 저 디스커션하고 분과 회의도 하고 하긴 하죠. 그런데 어떤 아젠다는 그 안에 결과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30명씩이다? 저는 저도 이제 점점 야가져가지고 아유 그건 안 한다 이렇게 해요. 정말 딱 안고 있을 법한 분들 한 세네 분 모아가지고 이분들하고 우리 합의했다 이렇게 끝내는데 30분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한오 메세를 하니까 합의가 나와서 아젠다가 나오는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궁금해요. 예, 첫 번째 이제 산업계가 페이퍼웍을 할 수 있냐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네. 30명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 회의를 해요. 네. 근데 이 보고서가 10쪽짜리예요. 아, 우리처럼 두껍지 않구나. 예, 보고서를 아. 그 사람한테 30쪽 쓰라고 안 해요. 아. 그 약간 회의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30명이 모여서 그 대신 이제 반장이 있어요. 네. 반장하고 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잘 잡아야죠. 네. 주제를 잡아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뭐가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약간 데클레레이션, 포지션 페이퍼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 뭐부터 해야 되냐를 토론을 해서 토론의 결과물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처럼 300페이지, 100페이지 보고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근데 그렇죠. 여기는 그러니까 산업계는 와서 예. 자기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예, 와서 예, 예. 이게 이건 안 된다. 이건 예. 이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 회사 입장을 막 넣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정리하는 사람이 정리해서 그때 정리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맞냐는 확인을 하지만 그렇게 쓰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표준도 정하는 거죠. 우리 근데 여기도 쉽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계속 싸우다 1년을 버리더라고요. 어디 옆에서 보니까. 막 왜냐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기계한 사람, 전기한 사람, 용어가 달라가지고 네. 용어 달라가지고 용어만 하는데 1년을 잡더니까요. 용어 정리하는데 30개 용어 정리하는데 1년이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고 네. 안 되는 데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되는 게 10%만 더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예, 잘 되는 데도 예, 근데 이제 그렇게 10쪽 20쪽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 산업계가 좋은 건 뭐냐면 여기 30명이 네. 최고의 브레인인 거예요. 예, 예. 근데 여기 가야 뭐라도 주워듣는 거예요. 아. 여기를 안 가면 나는 완전히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가서 네. 내가 한마디를 주워들어야 네. 여기서 어떻게 흐름을 알아야 내가 사업을 하지 아. 이걸 모르고는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CEO가 보내는 거. 너 저기 가서 잘 봐라. 어떻게 하고 있나. 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프론티어다. 예,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년 안에 보고서를 쓰냐는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짧게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한 5년을 이걸 우리가 작업을 해보면서 네. 10%는 됩니다. 오.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게 재밌거든요. 예, 예. 재미있죠. 예, 재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룰을 잘 만들어야 돼요. 예. 룰을. 그러니까 막 한 사람이 많이 말하면 안 되고요. 또 막 이상한 그런 걸 다 잘라내줘야 돼요. 재밌게 네. 하고. 그래서 네. 그렇다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 또 진행하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살짝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맨 위에 그 이름이 람이라는 모형인데 이 람이라는 이게 떡처럼 생긴 이 요게 네. 이게 이제 처음에 만나서 하도 말이 안 되니까 네. 야, 우리 좌표 찍자. 네가 말하는 게 2일 3이냐 3일 2냐 좌표 네, 찍으려고 네. 만든 모형이 람이 네, 모형이에요. 네. 근데 그게 5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진화를 한 겁니다. 아. 그게 처음에는 그냥 떡판 같았어요. 저 뭐 예. 하자는 거야. 그랬더니 이걸 여기에서 표준이 나온 거예요. 이 제품이 4.0에 맞니 안 맞니. 그다음 AAS라는 것도 여기서 나왔고요. 이게 거기 나오는 이게 얼마나 진화되는가를 보여주는 네.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야 X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쩔레동화에서 가야 X를 소개했는데 이 가야 X가 유럽의 데이터 생태계이고 네. 이게 블록체인을 넣었다라는 이 조직 구조에서 봐줘야 된다를 네. 강조했고 연방형 페더레이티드란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저는 이제 이 가야 X가 2019년 말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갔더니 벌써 유스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네. 그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좀 소개하려고요. 아, 소개하기 네. 전에 제가 가야 X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밑에 보시면 구글, 아마존, MS 클라우드가 있죠. 예. 거기에 이제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잖아요. 예. 요 밑에하고 옆에 가야 X 그림이 있죠. 네. 그럼 앞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 누가 이길지. 오. 전 이게 앞으로 궁금해요. 그러니까 구글 미국의 소프트웨어 클라우드가 계속 이겨낼지 예. 아니면 유럽에서 그거에 대항해서 만든 가야 X가 이길지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가야 X가 큰 장점은 뭐냐면 이 구글 아마존 클라우드가 저기 밑에 보면 CSP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러니까 N분의 1이에요. 얘네들이. 네, 네, 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중소기업은 내가 가야 X에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구글 할까 아마존 할까 MS 할까 또 얘 할까 엣지 할까 뭐 할까 이걸 고를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아. 근데 우리는 지금 중소기업 어떻게 돼요? 중기부에서 아마존에다 올려라. 그렇죠.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 저는. 예. 왜 우리가 아마존을 정해줍니까?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내가 고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하고 아까 말한 개념 가야 네. X는 아까 말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저는 이제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노버가 잘 되는 이유, 네. 데이터 생태계가 잘 되는 이유, 시장이 잘 굴러가는 이유, 제품을 잘 파는 이유가 저는 고객 중심이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 고객. 고객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핵심인데 그 네. 고객이 바로 유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유저가 결정하는 시장은 잘 돌아가는 시장이에요. 네. 이게 가이아도 그게 원칙입니다. 가이아의 원칙은 유저가 결정하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의 데이터 댐 누가 결정하나요? 정부가 있죠. 예.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저는, 많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저가 들어가지 않는 시장은 망하기 때문에 네. 데이터 센터 누가 결정하나요? 예. 이 부분이 공급만 우리는 생각하지 수요를 생각하지 않아요.
수요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돼요? 상인이 활성화돼야 돼요. 네. 손님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네. 손님이 언제 많이 올지, 손님이 뭘 원할지를 생각하는 게 가야엑스의 철학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감히 구글 아마존을 이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구글 아마존은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목적인데 가야엑스는 여기에 들어있는 수천만 명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이익을 최대화하는 조직과 네.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조직과는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이아, 여기서 이 제목만 한번 보시고 지금 가이아 X와 프로덕션 레벨 4라고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하루 종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가이아 X를 제조업에다가 접목시킨 거예요. 네. 근데 옆에서 발표자를 보시면 기업들이 다양합니다. 이게 우리랑 다른 점이에요. 네. 우리는 뭔가 프로그램이 나오면 기업이 많아야 두 개 아니면 세 개입니다. 네. 여기는 22개가 같이 했습니다. 예. 22개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뭘까요? 예, 이게 핸드폰처럼 보이죠. 언뜻 예. 보면은. 근데 이 그림 보면 프로덕션 레벨 4라고 써 있잖아요. 네. 여기 핸드폰 밑에 막 로고가 많이 있잖아요. 가운데 그게 22개 기업의 로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22개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첫 번째 프로덕션 레벨 4라고 써 있잖아요. 4라고 써 있잖아요. 네. 이 왜 4라고 썼을까요? 예. 이 4라는 거는 우리 자율주행 5단계 레벨 5가 있잖아요. 네. 무인이잖아요. 예, 완전한 무인. 그렇죠. 근데 스마트 팩토리 레벨 5도 있거든요. 네. 무인 공장이에요. 아. 독일은 5를 원할까요? 4를 원할까요? 5단계를 원할까요? 4단계를 원할까요? 아유, 저도 그 일자리 잃어버리는 거 싫어요. 4단계겠죠. 네, 4단계입니다. 얘네들은 아예 5단계를 배제해요. 오, 배제를 해요? 예. 네, 목표가 4단계예요. 근데 이 4단계가 아까 말한 대로 일자리 때문이 아니에요. 어, 그럼요. 이게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인 공장을 하려면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굉장하죠. 막 주문은 여기저기서 예, 나오죠. 예. 생산 공정은 모듈처럼 막 움직여야 되죠. 이 모든 순간을 인공지능이 다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아, 장난 아닐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은 얼마를 투자를 해야 돼요? 네, 네.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잘 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람이 잘할까요? 인공지능이 잘할까요? 아, 그야 뭐 당연히 사람이죠. 당연히 사람이죠. 네. 독일은 그걸 알아요. 아. 사람이 없는 무인 공장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4로 딱 목표를 세웁니다. 네, 네. 그러니까 4단계로 세우고 그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우리가 프로덕션 애저 서비스란 말을 하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독일에 수출을 하러 갈 때 독일에 공장을 세울까 아니면 독일에 있는 공장을 빌렸을까 이게 프로덕션 애저 서비스입니다. 네. 이제 제조 공장도 소프트웨어도 제가 사는 게 아니라 빌려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기 렌탈하듯이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뭐죠 프린터 렌탈하듯이 공장도 렌탈하는 서비스가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KL을 보면서 저는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제가 독일을 그렇게 소개한다고 하는데도 제가 왜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KL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했을까 참 후회가 되는데 네. 이 KL이라는 건 카이저슬라우텐이라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름을 처음 붙인 게 2005년입니다. 네. 2005년인데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붙였냐면 아까 말한 대로 스마트 홈 전시장을 가서 보니까 이 공장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름을 지어요. 네. 그런데 우리하고 차이점은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 그럼 바로 어디로 가죠? 포스코 자기 공장으로 간 거예요. 자기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 만든 거예요. 예. 독일은 어떻게 했냐면 한 기업의 공장으로 간 게 아니고요. 네. 여섯 개 기업을 모아요. 어. 여섯 개 기업이 모아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요. 오.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여섯 개가 모였냐면 스마트 팩토리가 뭔지를 모르겠잖아요. 이게 될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어떤 게 스마트한 건지도 잘 모르겠잖아요. 네. 그 컨셉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컨셉을 만드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혼자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혼자 안 되니까 여러 개 기업이 만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개 기업을 만나는 게 여섯 개 기업을 불러가지고 서로 업종이 다른 애를 다 부른 거죠. 네. 여섯 개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 플러그 앤 프로듀스 예. 플러그를 꽂으면 프로듀스가 되는지 한번 해보자 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왜 하냐 여기 가봤더니 명함집 하나 만들어줘요. 네. 이거 하려고 1년 동안 고생했냐 우리나라 같으면 일주일이면 만든다 이거 그랬더니 얘네들은
전혀 다른 기업이 로봇 기업, 예. 기계 기업, 센서 기업,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 만나서 CE마크를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우리 네. KS마크처럼. 이 CE마크 우리는 기계 한 대를 갖고 와서 CE마크를 맞잖아요. 얘네들은 시스템을 가지고 맞는 거죠. 전혀 다른 업종이 만나서 시스템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를 CE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제대로 소개를 못한 게 굉장히 아쉽고요.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 하니까 그냥 바로 공장 들어가자. MES 깔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잘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기업도 있지만 여섯 개 기업이 모여서 스스로 작동하는지를 검토해봤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네. 일단 제가 많은 기업들을 만나서 협업해보자, 같이 네. 하나의 프로토콜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버리면 네.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단 먼저 패를 안 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 내부 보안이라고 해야 될지, 괜히 말 잘못했다가 회사 들어가서 꼬투리 잡힌다고 걱정을 하는 건지, 아무것도 없는데 실체는 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잘 오픈을 안 해요. 근데 또 여기서 드는 그 궁금증. 독일은 요즘같이 컴플라이언스가 센 때 이게 오픈을 한다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 또 저도 고민을 하는 질문이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제가 한국의 중소기업을 만나서 했더니 사장님들은 제 말을 정말 빨리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예. 열겠다는 거예요. 오픈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지금까지 폐쇄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지를 생각해보니까 깜깜하다는 거예요. 네. 그 제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경쟁하는 기업끼리는 오픈하면 안 돼요. 네. 서로 경쟁사끼리는. 네,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업종하고 오픈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기계를 만드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업체다 그러면 센서 만드는 기업, 네. 소프트웨어 기업 이렇게 만나야 돼요. 네, 예. 네. 그렇게 만나서 당신이 앞으로 뭐 할지 알았더니 그걸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속거래라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네. 중견기업이 그냥 대기업이 주는 대로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네. 자기 사업 모델을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 기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업에서 나는 계속 그렇게 살 거다. 네. 그렇게 사시는 거죠. 나 뭐 먹고 사는 데 이상 없다고 사는 거야. 네. 근데 내가 전속거래만이 아니고 내가 종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가야겠지만 내 나름대로 새로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예, 예. 그리고 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무조건 내놓으면 안 돼요. 네. 믿을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내놓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워킹그룹으로 예. 1년 정도를 작업해보면서 신뢰도 신뢰를 쌓고 이 사람한테 내놓을지 말지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내놓으면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얘네들 아까 디클러레이션 선언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4단계 이게 되게 네. 중요해요. 4단계가 뭐냐면 에자일 리액션이란 말을 씁니다. 에자일 리액션.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에자일하게 실시간으로 반응해라. 그다음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하죠. People as decision makers. 이게 핵심입니다. 네. Decision makers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자율주행을 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동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이걸 이제 다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합의한 거예요. 네. 이게 말하면 워킹그룹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아까 말한 크게 화두는 오토노머스, 자율적이고 리질리언트, 유연하다. 유연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공장에서도 뭐 주문이 한 개만 오는 거죠. 네. 그럼 나 노란 원피스 만들어주세요.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빨간색 바지 주세요. 이렇게 주문이 오는 거죠. 그러면 기계를 또 바꿔야 되잖아요. 네. 바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연하고 에자일하다.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 공장의 예, 화두다. 이 하나만 한번 제가 볼 때 한번 교수님 한번 평가해 주세요. 어떤지. 그 다음 장인데요. 네. 이게 사업 모델이거든요.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뭐가 다른지 이게 뭐냐면 예. 리스나 렌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오. 이게 뭐냐면 트럼프라는 왼쪽 1번을 보시면 기계를 레이저 커팅하는 회사예요. 네.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중소기업이 내가 커팅하는 기계를 사야 되는데 이게 비싸단 말이에요. 20억, 30억. 네. 이 기계를 살 수가 없어요.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빌렸으면 돼요. 그렇죠. 기계를. 그래서 네. 기계를 내가 한 번 커팅할 때마다 돈을 내는 거죠. 예. 로봇 그런 것처럼. 예. 그건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예. 저는 인상적이게 내가 보험회사가 들어온 거예요. 예. 독일의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재보험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보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는 리보험입니다. 재보험회사가 여기에 들어와요. 네. 들어와서 리스크 관리를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뭐가 이상이 있을 때 아니면 이 돈을 얼마나 적정하게 돈을 줘야 될지. 그러니까 건당 얼마 주셔야 될지 요거를 주고 이 미넨 보험회사가 잘 안 되니까 자회사를 하나 차려요. 리엘 네. 밑에 있는 리엘 레이어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 밑에 그 밑에 회사가
그 4번이 EAS잖아요. 그게 뭐냐면 Equipment as a Service예요. 네. 그러니까 Equipment를 as a Service로 제공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모델을 누가 만들었냐면 릴레이어라는 회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점은 뭐냐면 4명이 들어가 있죠. 네. 그 렌탈 리스는 2명이잖아요. 네. 근데 중소기업은 트럼프를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요 중간 기업하고만 일하면 돼요. 계약을. 요 엔지니어링 회사랑만 계약을 맺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편하잖아요. 내 걸 달아서 해주니까 돈 건당 얼마만 내라라고 딱 말해주는 거죠. 네. 그다음 기계가 문제가 있으면 이 기계 회사 와서 다 해주는 거고요. 이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야. 저는 여기서 한국이 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독일 기계 설비가 오면 한국에서 이 4번 역할을 하는 기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 두산 중공업 기계 팔잖아요. 예. 팔기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요? 이렇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를 내가 바로 팔 생각을 하지 않고 리스를 하는데 리스하는 조건이 단순하게 뭐 한 달에 얼마 이게 아니라 건당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뭐가 좋냐면 원가 계산이 나오는 거죠. 아 내가 몇 개 판매하면 깨당 얼마가 딱 나온 원가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리스크가 지금 줄여주는 거죠. 이거를 데이터 사업까지 또 사업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모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이런 게 4.0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떠신가요? 아, 이게 참 안타까워요. 무슨 얘기냐면 예. 제가 만약에 우리 김인숙 박사님이 이 그려주셨던 이 장표를 들고 예. 뭐 어떤 국회의 어떤 소위원회를 찾아간다든가 지자체장을 예. 찾아가거나 아니면 예. 저랑 친하게 지내는 뭐 부처의 형님들 찾아가서 독일에서 이거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들려올 대답은 뻔해요. 예. 정호야 이거 우리 하고 있어요. 예. 뭐냐면 예. 이거 공공기관에서 하거든요. 저는 예.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예. 물론 이렇게 정교한 건 아니고 보험이 들어가거나 데이터가 결부된 건 아니에요. 중소기업들이 뭔가 이런 고가의 장비나 새로운 장비를 살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테크노파크라든가 각종 진흥원에서 이런 장비를 사놓고 그 장비를 중소기업들이 신청해서 쓰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예. 지금은 근간 또 한 분을 연달아 모셨어요. 유수건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예. 지방공기업 평가원 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예. 제 한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이 연간 계속 추가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추가적으로 저는... 생기는 공공기관의 업무들을 보니까 다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그쵸. 업무 중복성. 그런데 이렇게 업무 중복성이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공공기관마다 저 공공기관과 내 공공기관이 서로 그 교집합되는 부분을 예산을 따오려고 경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장비를 중소기업이 사용해서 우리 장비의 가동률은 얼마입니다라는 게 약간 다들 과잉 보고서가 나오고 사업계획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실제 뭐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보험이나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이 장비 쓰신다고요? 날짜 언제 예약 잡았고 쓰시고 나서 깨끗하게 놓고 가세요. 이게 끝이에요. 이 참 이 이런 이, 이 이걸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될까요? 진짜 저도 좋은 질문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다 하고 있어요거든요. 네. 근데 다 하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중소기업을 1대1로 멘토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베드가 하나의 기술만 테스트베드 해주는 거예요. 4.0은 연결이에요. 그렇네요. 예. 예, 하나의 기술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요. 세 개의 기술이 서로 커넥트 네트워크 되는가를 테스트해줘야 돼요. 네, 네. 그다음 중요한 건 테스트베드가 뭐를 해야 되냐면 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지를 테스트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업 네. 모델이 되겠느냐. 네. 내가 얘 세 명이 뭐야 세 명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한 명이 아니라.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건수가 이게 그 공공기관의 실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이가 없는 어느 테스트베드를 갔더니 아, 왜 중소기업들한테 친구를 만들어줘야 된다. 사춘기 내 아들한테 내가 얘를 끼고 다니면 어떡하냐. 얘는 친구가 필요한 애다. 친구를 만들어줘서 친구끼리 놀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얘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너 이거 해줄게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친구를 만들어주는 건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사업 건수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친구를 만들어줘서 얘가 뭔가 성과를 올리는 건 건수가 아니고요. 하나하나 기관평가에 성과지표 안 들어가는구나. 얘를 하나 내가 컨설팅 했다는 그 건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공공기관이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필라테스 같은 데 가보면 네. 지금은 많이 다른데 너무나 주민센터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민간이 죽어요. 그렇죠. 민간에서 활성화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정말 공공기관은 굉장히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너무 많은 서비스를 해주다 보니까 네. 민간 시장이 저는 죽는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습니다. 공공기관 해주는 건 좋은데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얘를 애처럼 취급하지 마라. 1대1 건수 줄 생각하지 마라. 네. 이거를 세 개를 엮어서 아까 말한 대로 스마트 팩토리 KL 같은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기업을 10개를 갖고 가서 10개 기업이 가능한지를 테스트부터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네. 나 혼자 가서 내 거 생산성 하는 거는 내가 혼자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아까 밸류 체인을 못 벗어난 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공공기관에 대한 그 실적 기준을 건수로 할 건지 과연 이게 네.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공기업이나 우리 다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 그거 한번 보세요. 이거 갖고 가서 기업한테 가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라 그럴지. 야, 이런 서비스 없다고 하죠. 그렇죠. 당연히. 그 차이를 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가면 우리 다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스마트 팩토리 우리 3만 개 했다고 그러잖아요. 기업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혜택을 받고 있나요? 저 미치겠어요. 그러잖아요. 아이, 참.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이게 참 앞으로 화두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당사자들이 연대하는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뭐 불평하지 말고 우리끼리 연대해서 우리끼리 먼저 해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외에 어떤 식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지 하노버에 가봤더니 이것도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360도 커스터머 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여행할 수 있게 정리할 네. 수 있게 하는데 CRM이 이제 릴레이션 매니지먼트잖아요. 커스터머 네. 고객 관리 이런 건데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 360도 전방위로 고객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소프트웨어도 나오고 양자 컴퓨팅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뉴스로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 3% 나온 목적을 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내년도입니다. 네. 2022년 네.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하노버 박람회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같이 나갑시다. 이게 오늘 나온 목적이에요. 이걸 지금부터 같이 준비합시다. 이것도 하나 오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이 하노버 메세에선 대기업만 봤습니까? 전혀. 예. 예. 모두 아까 말했어요.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요. 네. 기업이 아니어도 돼요. 네. 저도 참여를 하고요. 교수님도 네. 참여해 주세요. 아, 그래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년도 하노버고요. 그 다음 네. 장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가 그 올해 그 파트너 국가였거든요. 네. 이 파트너 국가였는데 이걸 보시면 재밌는 거 우리는 작년에는 이거 안 열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 2019년에는 다음 해 파트너가 인도네시아라는 거예요. 네. 4차 산업혁명하고 인도네시아가 연결이 되세요? 야, 인도네시아 그럼 아직까지는 그냥 이머징 마켓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저도 인도네시아 네. 그럼 막 자연 환경 네. 막 이런 거 떠올랐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 인도네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고 봤더니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이 이 사람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4.0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근데 놀란 게 뭐냐면 150개 중소기업이 나왔어요. 이번에 하노버. 인도네시아에서. 네. 등대공장도 나오고요. 스마트 팩토리 다 나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면서 여기서 제가 막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에서도 스마트 공장이 150개 나왔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예요? 예,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스마트 공장이 150개가 하노버에 나갈 수 있나요? 아, 참. 우리 3만 개, 2만 개 스마트 공장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내놔봐라. 어? 150개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왜 150개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글로벌로 오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렉스롯이나 보쉬나 슈나이더 같은 글로벌 기업이 가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을 1년 동안 작업을 시켜가지고 같이 다 온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 중소기업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네. 우리는 그냥 각자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글로벌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말하고 싶은 거는 제발 우리도 이제는 정부한테 기대하지 말고 네. 우리끼리 1년 동안 찾자 파트너를 네. 글로벌 기업도 찾고 대기업도 찾아서 네. 같이 그 대신 조건은 있어요. 네 명이 가야 돼요. 네 명이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아, 예, 예. 혼자 하는 건 각자 알아서 하시고 네. 네 명이 팀을 이루어서 배구팀, 농구팀처럼 팀 플레이어로 가능한 사람이 나가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내년도 2020년 4월에 나가는데 이걸 미리 준비하자. 준비는 우리끼리 하자. 산업계끼리 개방형으로. 그래서 나가는 방법은 발표하러 나갈 수도 있고요. 컨퍼런스라고 그랬잖아요. 전문가 혼자 발표를 하던 유스 케이스를 갖고 가던 테스트 배드를 갖고 가던 사업 모델을 가던 뭐든 좋다. 아무거나 해라. 다만 조건은 뭐다. 1, 2, 3이 합쳐야 된다.
기계, 전자 이 세 개 합치면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기업, 글로벌 기업 다 나와라. 공공기업. 그래서 이것만 합의하면 같이 나가자. 네. 준비하자라고 저는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 이거를요 이렇게 네. 하시죠. 제가 네. 뭐 쩔레동화도 중심이 되고 또 다른 저희 걸 중심이 돼서 진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쩔레동화가 라이브가 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인지 저도 찾아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견실한 히든 기업들 네. 그리고 또 대기업이라고 배제하는 건 아니니까 전혀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대기업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예. 저희가 또 알고 지내는 여러 기업들까지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고요. 지금 1년 남았잖아요. 예,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으니까 김인숙 교수님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예. 정례적으로 좀 나오셔서 예. 이 프로젝트 여기서 예. 우리 둘이 지금 바로 선언해버린 그렇죠, 이 프로젝트에 그게 마음에 들어요. 교수님은 진짜 책임감을 갖고 예. 다음 달에 한번 와서 우리가 여기까지 진도 뺐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여기 도와주십시오. 이런 예. 아젠다가 있으니 그렇죠. 여기에서 좀 참여하고 같이 올 사람 오십시오. 예. 같이 하십시다. 예. 예.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올 사람도 나오고 이메일 주소로 일단 받을 것도 받고 예. 그렇게 해야겠네. 예,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대기업도 오픈만 하면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 전속기업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수칙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업종끼리 만나서 뭐가 돼도 좋다는 거예요. 뭐가 네. 돼도 좋아서 한번 나가보자. 예, 그렇게 진짜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쩔레동화가 도와주시면 저도 이렇게 워킹그룹 워크숍을 한 달에 한 번씩 할 생각이 돼요. 네, 네. 개발 아무나 오픈입니다. 네, 그래서 네 명만 딱 짝지어서 오면 네 명만 짝지어서 오면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두세 개 있는데 네. 이게 뭐 헬스 부분에서 제가 네. 아까 유저 퍼스펙티브란 말을 해서 이렇게 유스 케이스가 있다. 헬스도 네다섯 명이 모인다. 항상 조건은 네다섯 명이에요. 네, 네. 예, 그거 강조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ESG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인바이러먼트 소사이어티를 만든 거버넌스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이 거버넌스는 네. 지배 구조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의사결정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한오맥스의 2021을 했는데 2021을 바라보고 이 디지털 누딜과 그린 누딜을 이 여러 가지를 한번 묶어보자. 현장에서. 그리고 이거를 더 이상 정부한테 기대하지 말고 네. 우리끼리 해보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박사님 제가 하여튼 저기 너무 게으름 피우고 쩔레동화 자꾸 업데이트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하여튼 오늘 질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한오브 메세와 같은 박람회가 저도 우리나라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저희가 미력이나마 이런 네. 화두를 조금씩 던져볼 테니까 관심들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아젠다를 찾아서 진짜 내년에는 한오브 메세가 온라인으로 있을지 오프라인으로 있을지 하이브리드로 갈 겁니다. 하이브리드. 그래서 아. 하이브리드니까 돈을 온라인 하면 돈이 별로 안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이면 갈 사람 가고 네. 온라인 할 사람 해서 하이브리드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하이브리드로 여기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링크를 하던 뭐 가보실 분은 가보시던 예. 이런 형태로 추진하는 거를 저희 쩔레동화의 1년 숙제로 삼아서 예. 하여튼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오늘 뒤에 또 일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 꼭 하고 가야 된다라는 소명의식도 있고 그러셔서 진짜 시간을 쪼개서 나오셨어요. 더 듣고 싶은 말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종종 나와주실 거니까 오늘은 이만 보내드리고요. 하여튼 교수님 건강도 꼭 챙기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